네, 그 귀농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뭐큰 땅을 산다든가 또뭐 좋은 집을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뭐그 마음에 맞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든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하는 거는 좀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귀농이라는 게뭐 자연 환경과 그 주위 여건이라든가 뭐 교통 이런 거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지만은 저는 이제 주위에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뭐또 텃세가 심한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지금 보시는 이런 뭐그 조립식 집 같은 거요. 뭐 아니면 뭐 컨테이너라든가 뭐 어떤 분들은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요즘에는 아무리 이렇게 뭐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뭐 비닐하우스를 하든지 컨테이너를 하든지 조립식 주택을 하든지 뭐 난방이고 치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설비 같은 게참 좋게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너무 무리해 가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더라도 와서 한번 지내보고 주위 분들하고도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, 내가 여기서 한 평생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되겠구나. 그렇게 할 때, 또 이제 그 현지인들하고 잘 알고 이렇게 친해지면은, 땅이고 집이고,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바가지를 안 쓰고, 예, 좋은 가격에 그 현지인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땅, 뭐또 집,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예, 그래서, 처음부터, 귀농 생각하니까 이게 그 인생의 그 패러다임이 그 바뀌는 거잖아요, 완전히. 예, 도시에서 시골로 이렇게 온다라는 게 그런 기분이 이렇게 들떠가지고, 뭐,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금을 뭐, 이 펜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한다고 크게 이렇게 뭐 땅을 사가지고 짓고 해가지고,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, 산청에서. 예, 그런 분들은 덜렁 땅 사놓고 집 지놓고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도시로 나가고 싶을 때 그게 쉽게 안 팔립니다, 생각대로. 예,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. 예, 그런 어떤 위험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귀농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예. 여기도 오늘, 여기 산청 그 단성 면소재지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이런 아담한 이그 조리식 주택을 이렇게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 경관이 참 좋잖아요. 예. 이런 경관, 아름다운 경관 안에 조그마한 이런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시작하면은, 예. 마음의 부담도 없고 행복한 그런, 그 귀농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이 산청이라는 것은 이 물과 나무 예, 이런 게 절대적으로 그 풍부한 곳입니다. 예, 생수 공장이 산청에 많이 있거든요. 뭐 어디 가나 이런 뭐 크고 작은 계곡들 예, 없는 곳을 제가 오히려 찾기가
어려울 정도로 이 계곡이라든가 또 나무, 지리산에서 이 그 자생하는 풍부한 이 그 나무 자원. 그래서 그 산청 이 주위에는 그 목공예, 뭐 소목, 뭐 이런 그 가구 만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십니다. 그 문화재 그 뭐 그걸 뭐라 그러나요? 뭐 장인이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런 분들이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뭐 집을 짓는다든가 생활 용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장인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. 그게 나무 자원과 그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. 도자기 흙이 많이 나는 곳에 도자기가 많이 발전하잖아요. 예. 그 문경 같은데, 제 고향 문경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. 어디 가나 이제 산청은 나무가 많고 또 물이 맑고, 예, 그렇습니다. 쭉 한번 보시면, 이런, 예, 조리식 집 조그만하게 이렇게 짓고, 예,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